오늘은 창세기 16번째 강의 창세기 17장 전체를 다루며 언약 백성답게 행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언약이란 말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언약이란 말. 언약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게 끊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증표, 언약의 증표를 삼지 않아요? 그 포피가, 성기의 포피가 몸에서 끊어져 내는 것처럼 그 피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현대 국어에서 언약이란 말 잘 안 쓰죠. 보통 약속이란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알려드렸지만 약속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 파기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그냥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 전체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놔도, 아브라함 놨잖아요. 하나님 안 기다리고 그냥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것처럼 첩들여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의 맹세와 또 언약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7장 바로 전,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을 봐야 돼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 그러니까 75세에 떠나서 한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는 그만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해 태어났는데 그때가 86세.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99세. 그럼 86세와 99세 사이는 몇 년의 간극이 있어요? 13년의 간극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초심을 다지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참으로 주 안에서 웃고 싶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싶다면 기다림을 배워야 해요. 목회서신에 보면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 즉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자 하는 자 중에 초신자 세우지 말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세우지 말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기다림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서 교회의 공적 증언을 받을 때까지는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직분을 세울 때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이제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을 아마 수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기다리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셨고 언제나 보셨다,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합당하게 그분을 섬겼는가, 그분 앞에 망령되게 행한 것들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야, 그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약속해 주었는데 그거를 내가 믿지를 못하다니. 물론 난 이제 100세가 돼서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면 안 돼요. 또 혈기 따라서 아이 몰라 해버리고 말 거야 이래서도 안 돼요. 13년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자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13년과 같은 기다림이 있을 수 있으니 비록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정도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히브리어로 이것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란 뜻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못할 게 있겠느냐? 너의 아내와 같이 생식 능력 다 떨어졌는데 내가 후손 주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이 perfect,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얼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행하여라. 그러니까 이 17장 1절은 해석이 필요해요.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여도 순종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언약 백성답게 행하여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 네 구원 티켓 끊어놨으니까 이제 막 살아. 좀 즐기다 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시키신 일을 다 이루고 그때까지 온전히 행하며 부르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행한 대로 상이 있고 손과 발로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이에요. 구원을 뭐 잃어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여 주셨는데 요구하셔요. 온전히 행하라. 온전히 생각하라. 온전히 말하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행하라. 지금 하갈이, 지금 사례가 하갈을 취하라고 하는데 이 선택의 행함을 잘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다른 수를 쓸 것인가? 흉년이 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 자리에서 기다려볼 것인가? 이런 행함에 있어 온전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이미 옛날에 했잖아요. 15장에서 이미 했죠. 쪼갠 지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도 육성으로 들려줬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 한번 봐요. 아브라함 처음 등장하는 12장도 봐요. 봅시다. 12장 2, 3절 봅시다.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내리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도 이제 언약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약속해요. 프로 약속너. 우리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우리 종 엘리멜렉이 될 것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될 거야. 이스마엘 때도 그랬고요.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될 거야. 계속 약속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 믿음이 시들해지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계속 약속을 반복하셔요.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슨 계약서 같은 거 갱신해 보셨어요? 보험 갱신해 보셨어요?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특약을 붙이든지 새로운 약관을 또 첨부하든지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모일 때마다 이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공적으로 모이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갱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주의 날에 임재하셔서 마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보여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너희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내가 천국에 있으니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언약의 갱신이에요. 한번 약속 줬지? 진짜 이루어줄 거야. 다시는 물어보지 마가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금방 넘어지고 잊어먹고 까먹고 자빠지고 이런 걸 아셔서 계속 갱신해 주세요. 너 지난주에 죄졌지? 너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다가 금방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더라. 그래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난 절대 거두어 가지 않는다.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차비 들여서 내 기름값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공적 예배 자리로 찾아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갱신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인 공적 예배가 소홀해지면 믿음의 확신도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거의 정확한 법칙이에요. 신자의 모임에 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약의 갱신을 우리는 들어야 될 만큼 약해요. 아브라함 약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준다. 그때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제가 지금 이 언약의 증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무 좀 서론이 긴데 반드시 이건 다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엎드렸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우리 예전에 친구라고 안 하고 진짜 친한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를 찾아보세요. 절대자인 신이 그 섬기는 뭐 재물 바치고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진 못했어요. 아니 신이 가오가 있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친절하신 분. 믿음이 약한 걸 아셔서 떨어진 걸 아셔서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친구라 부르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려고 하는 걸 잘 모르거든.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하나도 숨길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친구야. 이거 너무 가볍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성경을 좀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유하게 대해주신다 해도 그분은 크신 분이요 나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3절에 엎드려요. 우리 이런 그 장애자를 퓨라고 하는데요. 회중석은 엎드리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고 신발을 벗으면 또 냄새도 날 수 있고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집에서는 엎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세요. 또 내가 자주 가는 기도실이나 기도원이 있다면 거기서 좀 엎드리세요. 그래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엎드리는 것을 정기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만큼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배운 교훈이에요. 나는 뛰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나름대로 최대한 지혜를 짜봤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교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하여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속성으로 가려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 4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17장 4절을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 내 말 안 듣고 이스마엘 낳았지? 하가를 취했지? 너 진짜 실망이야.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하겠어. 우리 절교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잘못된 것 아래고 비록 넘어졌어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찾아오사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해야 된다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아니라 그저 그냥 희망 자체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3세 번 기회 줬으면 많이 준 거야.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7번씩 70번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믿고 회개하면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그래서 또 언약을 갱신해 주잖아요.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표를 세 개 주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 앞에 아브란 말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이름은 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고들 추정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례는 사라로, 똑같이 공주란 뜻이긴 한데 아무튼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남편의 이름 바꿔주고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 언약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셔요. 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에게 돌아오리다. 이몽룡이 비누를 뚝 끊어가지고 아니면 표식을 뚝 띄어가지고 춘향에게 하나 주는 것처럼 우리 의심할까봐 그렇게 증표를 주셔요. 게다가 증표는 끝이 없어요. 하나 더 주죠. 뭐를 줍니까? 할례를 줘요. 할례.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다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할례 받았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언약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유아 세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울타리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는 것일 뿐 유아 세례 받은 자도 회심하여 입교에 이르러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름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시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 짓기와 바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나오면 조금 있다가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이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가 위골되었죠. 그러면서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죠. 그가 그렇게 위골된 것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을 하게 된대요. 그렇게 이름이 바뀜으로 그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신약에서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사울이 바울 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시몬 또는 게바라 불리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그의 이름을 케바, 돌멩이에서 페트로스,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즉 교회에 대한 약속과 함께 시몬을 위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의 이름은 뭐였어요? 고아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귀에게 창기짓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소외된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새 이름을 받습니다. 마치 아담이 피조물들 동물들 다 와라 하고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아담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을. 너는 이전의 사람과 다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바로 할례죠, 할례. 할례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이집트의 벽화에 보면은 할례 의식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던 것을 특별하게 의미만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확증하려고 주시는 표는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기 하시고 혼자 횃불로서 지나가신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맹약이었어요. 종주와 봉신이 있어요. 종주는 힘센 사람, 봉신은 조공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종주와 봉신이 같이 쪼갠 짐승 사이로 많이 지나가는 게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특별히 차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부여해 주신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의미로 그것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실 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노아 언약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를 뭘 주셔요?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는 수증기와 빛의 굴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무지개를 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그 구원을 인쳐 주셨잖아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너무나 흔한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사형을 받을 때는 누구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로마가 개발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한 최고의 사형법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 일상적인 사형 도구로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실 때 누구나 먹는, 누구나 밥 먹을 때 먹는 그 빵을 가지고 약속의 인을 쳐주셨어요. 누구나 밥 먹을 때 마시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의 확실한 것을 증표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양고기를 먹는데 그 양고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확실하게 되려면 부적을 좀 많이 사야 되고 특별하게 국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의식을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핍절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세례를 받을 때 쓰는 물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바로 그 물이에요. 특별한 물, 무슨 성수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쓰시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언약의 표지들의 일상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없는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싸움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수만 번을 들이킬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셨고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제 신실하게 살아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세요. 11장 1절 보세요. 아니 본문을 못 읽은 분이 계시니까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징표를 주니 이제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말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뭐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생각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이 밝아오는 새해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할례는 피의 언약이잖아요. 포피를 벨 때 피가 납니다, 여러분. 그 피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확실한 규례예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거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으니,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었어. 이 사랑을 받았으니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계속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지금 너와 한 약속은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될 거니까 너는 이제 온전하게 살기만 해. 잘 기다리고 나만 의지해.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 이거 사람이 받을 약속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17절을 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뒤에 말은 좀 이해가 돼요. 나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니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건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웃으며. 이 웃는 게 기가 막혀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웃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안 맞아요. 엎드리는 것은 진지한 경배의 자세인데 웃어요.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너 어찌 웃느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사라도 웃거든요. 너 어찌 웃느냐? 너 진짜 웃었다. 지적해 주시는데 지금은 그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웃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웃냐고 시비 거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한 살 선배 앞에서 웃는다고 여러분 혼나보셨어요? 군대에서도요 웃는다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피의 언약 할례라는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경배하는 와중에 아브라함 웃어요. 제대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지하신지 꾸중하시기보다는 기다려주시고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봐요. 5병이요, 7병이요 보여줬거든요. 떡 5개로 5천명 이상, 떡 7개로 4천명 이상 먹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못 믿어요. 그게 나야. 교회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믿음이 이 정도 자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 생각하는 게 바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배어있어. 천국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에 비해 좀 꿀리지 않고 싶고 성경의 가치관과는 조금 계속 멀어지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담하게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 믿지 못했어요.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우르르 도망가고 벌거벗으신 예수님 앞에서 침이나 뱉고 내려와봐 한번 믿어볼 테니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게 우리야. 사람은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야, 저 형제 신실해. 사람 볼 때만 그런 거예요. 야, 저 자매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 마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할 때 이제 핍박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순교자들 중에 폴리카르푸스라는 사람이 폴리카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8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사 넌 나를 놔도 난 너를 놓지 않을 거니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요구하셔요. 꼭 기억해 주세요. 말과 생각이 번들을 하면 아무 그런 바리새인이요. 행해야 돼요.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행실에 주의하는 주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고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와 세우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생은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마음을 새깁니다. 언약의 갱신에 대해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계속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고집하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추적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자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강권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주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저희에게도 십자가의 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온전히 행하게 하시옵소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자다운 척은 하지만 여전히 웃습니다. 그게 되겠느냐고 웃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 거지만 기다려서 되겠느냐고 웃습니다. 저에게 이런 누추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부인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이들이 이 믿음 더욱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